보훈 60년 언제나 시작입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기까지 희생하고 공헌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며 우리나라의 미래를 준비하는 기관. 안녕하세요. 국가보훈처 창설 60주년 기념 온라인 보훈 토크 콘서트의 진행을 맡은 저는 아나운서 손정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본격적인 토크에 앞서서 소개해드릴 분이 있는데요. 황기철 국가보훈처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훈처장 황기철입니다. 국가보훈처 창설 6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보훈의 역사와 미래 발전 방향을 이야기하는 자리를 갖게 되어 매우 기쁘고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온 오프라인으로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태어난 지 한 60년 되는 날입니다. 다들 60년을 환갑이라고 하죠. 옛날에는 기대수명이 낮아서 환갑에 큰 잔치도 하고 굉장히 의미를 부여했지만은 요즘은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60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새로운 출발이라는 의미로 불리기도 하는 것처럼 창설 60주년을 맞는 우리 국가보훈처도 이제 올드 노멀에서 뉴 노멀로 나아가는 새로운 변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우리 국가보훈처는 1961년 군사원호청으로 출발한 뒤에 보훈 대상자의 그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죠. 현재는 84만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보훈처도 전국에 5개 지방청이 있고 21개의 보훈지청 그리고 보훈심사위원회 10개의 국립묘지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예산만 하더라도 약 6조 원에 이르고 있는 정부 핵심 부처로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보훈에 대한 국민과 보훈 가족들의 눈높이 기대 수준이 참 갈수록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고요. 잘 아시는 바 같이 우리 보훈처를 장관급으로 격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훈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가의 무한 책임을 실현하고 우리 보훈가족의 명예로운 삶을 보장하며 생애 마지막까지 최고의 예우를 다하는 보훈 그리고 국제사회를 선도하는 보훈 선진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 속도를 내야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60년간의 보훈이 보훈 대상자에 대한 지원 유지였다면 앞으로 60년은 희생과 헌신에 대한 보답은 물론이거니와 보훈의 가치를 더욱 확산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되겠습니다. 현재의 코로나19 상황 등 뉴노멀 시대에서도 보훈가족에 대한 큰 보답과 그리고 보훈문화진흥원 설립을 추진하는 등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차질 없이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러한 소명을 달성하고 보훈이 나아갈 길을 모셔가는 정말로 뜻깊은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황기철 국가보훈처장님께서 보훈처의 환갑을 함께 이렇게 나와서 진심으로 축하를 해주셨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부터는 보훈의 역사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요. 화상으로 또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고 계시거든요. 전직 공무원분들과 현직 공무원분들이 계신데 다 같이 한번 손을 흔들어 보도록 할까요? 여기 계신 분들도 함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이렇게 함께 소통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토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응답하라 보훈 60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드릴게요.
보훈처가 처음 창설됐던 1961년은 어떤 시대였는지요? 그 시대적인 배경과 창설 당시의 조직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했는데 제 옆에 계신 김병조 교수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저도 보훈처 창설 60주년을 먼저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보훈처하고 제가 속한 국방부는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사실 보훈처의 어떤 오늘 생일은 저희 국방부 같이 축하해야 될 날이라고 생각되거든요. 네. 뭐 모든 분들이 들으셔서 보훈처가 창설 60주년 되셨다는 것은 이미 아실 텐데요. 그 당시 상황을 갖다가 조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원래 보훈 업무 자체가 그때 새로 생긴 것은 아닙니다. 보훈 업무라는 것은 국가가 존재하면은 건국 공신이라든지 전쟁 영웅이라든지에 대해서는 계속 이렇게 보답을 해왔거든요. 대한민국도 건국 후에는 1950년에 군사원호법, 1951년에 경찰원호법 같은 걸 만들어서 사실 보훈 업무를 해오긴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한 군데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뭐 보건 사회부라든지 국방부라든지 내무부라든지 또는 각군 본부라든지 뭐 이런 곳에서 하다 보니까요. 체계가 안 잡혀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가 문제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50년에 6.25를 겪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보훈 대상자가 갑작스럽게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상위군인이라든지 또는 기타 유가족이라든지 많아졌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사실은 그 당시에 우리가 생계가 어렵다 보니까 생계하는 차원에서 경제의 이권에 여러 가지 개입하는 과정에서 조금 사회적으로 존중받아야 될 분들이 그런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 두 가지 상황을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이제 5.16이라는 군사적인 정권이 들어와서 군사정권의 정통성도 좀 높이고 또한 사회 문제도 해결하려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 당시에 내각 직속으로 원호청이라는 것을 만든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현재 보훈처로 이어져 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또 그런 깊은 시대적 배경이 있었군요. 이번 질문은 보훈처의 역사를 또 되짚어보는 질문입니다. 보훈처 설립 이후 그러니까 61년부터 2021년 까지겠죠? 이 역사를 시기별로 한번 나눠본다면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이찬수 원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크게 네 시기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해방 전국의 좌우 이념 대립으로 인해서 많은 군경 사상자들이 생겼고 그 50년도에 그 군사 원호법이 제정이 되었고요. 그러다가 5.16 군사 정변이 일어나고 군사 정부가 들어서면서 희생당한 군경 희생자들에 대한 지원을 본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그 흐름을 타고 특히 1984년도에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보훈이라는 말이 만들어졌고 85년도에 국가보훈처가 오늘 이름이 이제 본격 출범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61년부터 84년 정도까지를 그 보훈처의 기반을 닦는 이 보훈 정책 태동기랄까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84년도에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그 법률이 제정되고 85년도에 본격 시행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뭔가 우리가 원호라는 말을 과거에 썼을 때 물질적 시혜 차원에 주로 머물러 있다가 한 85년 이후 정도부터 정신적 선양에도 집중을 하면서 그러니까 85년부터 한 99년 정도까지를 일종의 보훈 성장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는 2002년도에 그 광주 민주유공자법이 제정이 되고 국립 5.18 묘지 등등 이제 묘지 관리기구도 생기면서 보훈의 민주화, 민주유공자 개념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이제 2004년도에는 보훈처가 이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이 되기도 했고 또 2005년도에 중요한 것은 국가보훈기본법이 제정되었는데요. 이것이 오늘날 국가 보훈처의 법적 기초로 아주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까지 그렇게 2000년도부터 2010년 정도까지를 일종의 격상기랄까요? 제가 붙여준 표현입니다만. 그리고 2011년 정도부터 이제 오늘까지일 텐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국가유공자 예우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이제 개정되면서 국민적 존경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또 일반 보훈 보상 대상자를 좀 구분을 하면서 보훈의 정체성이 좀 더 명확해졌달까요? 2011년부터 오늘까지는 제가 보건된 이 국가 보훈의 정체성이 섬세하게 확립되는 시기 이렇게 확립기 이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태동기, 성장기, 격상기, 확립기 이렇게 네 개로 나눠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그 60년의 역사가 이렇게 눈앞에서 쫙 한번 펼쳐지는 듯한 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보훈처의 기반을 만들었던 이 말씀하신 태동기 61년에서 84년 이때의 정책 설계는 어땠는지 또 궁금해지거든요.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보훈 정책은 있었지만 보훈 정책이 한 군데서 이루어지지 않고 상당히 분산돼서 체계가 없었다는 말씀 드렸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원호청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업무가 무엇이냐를 확립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존에 두 개밖에 없던 원어 관련 법을 갖다가 정글에서 11개라는 새로운 법령을 만들었고요. 두 번째 해야 될 것이 보훈 대상자를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훈 대상자를 이제 명확하기 위해서 사실은 상위 군경이라든지 또는 전몰 군경 유격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이제 제1학도 의용군이라든지 또는 월남 기순자라든지를 포함시켰고요. 나아가서 특별 원호 대상자라고 해서 독립과 관련된 애국지사 및 유족을 포함시키고 아까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민주화 관련해서는 4.19 상의자 및 사망자 유족 이렇게 이제 보훈 대상을 확정시켰습니다. 그 다음엔 보훈 대상자들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를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태를 이분들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또 그걸 갖다 기록을 관리하고 이 체제는 아마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기점이 되었고요. 나아가서 뭐 기타 직업보도라든지 기술교육이라든지 대부사업이라든지 뭐 우리나라는 교육이 성장의 기반이니까 자녀 교육에 대한 보호사업이라든지 기타 이러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보훈정책의 기본도 그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좀 아까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보훈단체라는 것이 상당히 난립이 됐었거든요. 그런 것도 정비도 하고 또한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파월 장병이라든지 이렇게 새로운 보훈 대상자도 나타나고 그러니까 파월 장병 지원 사업이라든지 또는 대관축작전 희생자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분들을 위한 보훈 정책을 만드는 시기였다고 할 수 있죠. 그래도 이 보훈처 전체의 뼈대를 만드는 시기, 근간을 만드는 시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면 화상으로 참석 중인 최순희 전 지청장님, 태동기 당시의 정책 설계가 어땠는지 지청장님의 이야기도 좀 듣고 싶은데요. 일단 이제 그 61년도부터 84년도까지를 태동기로 본다고 하면 보훈 대상자 측면에서는 이때 이제 전쟁 희생자에서 공헌자까지 확대가 됐고 그리고 이제 독립, 호국, 민주, 공무수행 분야 유공자까지 이제 확대가 되었습니다. 61년과 62년도에 대대적으로 제도가 정비되었는데 이제 원호의 원칙과 목적을 분명히 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50년대는 원호 대책이 적절하게 이제 실시되지 않아서 이제 5.16 군사정부에서 실현이 되었습니다. 5.16 군사정부에서 실현된 제도 설계의 특징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는 원호 대상자의 범위를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람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전사자나 부상자가 부양해야 할 사람을 직접적으로 부양해야 할 사람들을 국가가 대신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둘째는 국가 예산 사정과 대상자의 특수성을 제도 설계에 반영해서 재정적 지원과 비재정적 지원 사업을 병행하도록 했고 이러한 제도는 당시에 미국이나 독일, 캐나다 등 외국의 제도를 참고해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설계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때 이 시기 기본적으로 원호 제도에 대해서 정책을 추진하는 측면이나 이제 설계하는 측면에서는 그 원호 제도에 대해서 이제 사회복지 제도의 그 선도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84년 8월 2일에 국가유공자법을 제정하면서 원호 대상자를 국가유공자로 당시에 이제 대상자가 13만 명에서 35만 명으로 이렇게 늘어난 그런 예가 됩니다. 그 1950년 6.25 한국전쟁을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때가 전후 시기인 건데 전쟁 희생자들이 이제 갑자기 많이 늘어났을 텐데 이분들에 대한 지원도 잘 이루어졌는지 궁금하거든요. 교수님. 사실은 보훈 행정이라는 것은 국가 발전하고 수준을 같이 한다고 보면 될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뼈대는 갖추었지만 살이 붙어 있지 않는 보훈 정책이지만 제대로 보훈 시혜를 주지 못한 그런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고요. 70년대를 거치면서 자활이라든지 자립을 유도했고요. 새마을운동과 더불어서. 그다음에 이제 74년도에는 또 6월을 보훈의 달로 하면서 국민들의 보훈의식도 제고했고 그런 과정에서 1980년 정도가 되면은요. 85년부터 99년
이 시기에 가장 특징적인 점을 꼽자면 아마도 이 보훈처라는 명칭이 확립된 게 아닌가 싶거든요. 우리가 80년대가 됐다는 것은 아까 우리나라가 저하고 발전국을 해서 이제는 신흥 개발국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국가가 발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그동안에 지원한다는 개념에서 뭔가 국가 중심에서 국민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들이 그동안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것에 대해서 국가가 이제는 보상을 해줘야 된다. 도와주기보다는 국민들한테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의미에서 보훈이라고 이제 명칭도 바뀌게 되고요. 또한 이제 보훈의 주체가 이제는 국가보다는 대상을 중심으로 따라서 생계지원보다는 그 예우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식으로 된 거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회가 요즘 뭐 동경에서 여러 가지 올림픽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 당시 우리나라가 사실 아시안게임이라든지 서울올림픽이라든지 이런 걸 준비하면서 세계적으로 뭔가 좀 품격 있는 국가로 발전해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보훈정책도 원호라는 개념에서 보훈이라는 개념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있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 84년도에 보훈이란 말이 만들어진 것은 굉장히 좀 획기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김병조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원호, 그 전에까지 사용하던 원호라는 말은 국가가 주체이고 국민이 일방적인 대상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베푸는 지원이나 시혜의 의미가 크고요. 정말 우리 주체적으로 상상하면서 보훈이라는 용어로 바꿨는데 보훈은 이제 주체적 감사와 보은의 의미가 더 큰 아주 한국의 독창적인 언어이죠. 해외 어떤 영어로도 어떻게 번역할 수 있을까 저 고민도 많이 해봤는데 또 사실 언어가 새로 만들어졌다는 것은요. 한국 보훈 정책에 이 그동안 변화하는 상황을 반영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졌다 이런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보훈이란 말을 앞으로는 좀 더 영어로도 적절한 말로 찾아서 번역도 하거나 좀 만들어서 해외에도 좀 알리는 면 정말 이 보훈의 범주가 단순히 국가적 시혜 내지는 군 중심에서 정말 국민 중심 전체로 거듭날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이나 사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생계지원 중심 시책에서 예우 중심의 시책으로의 전환이다라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또 어떻게 바뀌었는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이 부분은 민병원 기조실장님부터 답변을 좀 해주세요. 예. 아마 패러다임의 획기적 전환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용어 자체가 원어라는 소극적이고 시혜적인 용어에서 보훈이라는 적극적이고 유공자의 권리,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는 또 국가 유공자 대상자에 대한 존경 의미를 담는 그 용어의 변화는 결국 근본 가치의 변화를 초래했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과거의 전사자 또 부상자 위주의 희생자 위주의 보훈책이었다면은 그걸 기반으로 해서 국가에 대하여 공헌이 있는 분까지 포괄하는 개념을 정립했다고 보여집니다. 세 번째는 단순한 지원 정책에서 예우 정책으로의 전환이 있었습니다. 법률도 과거의 지원법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법으로 명칭이 바뀌었고요. 그러면 첫 번째로 강조된 게 뭐냐면은 이분이 존경받고 예우받기 위해서는 그 명예로운 생활이 보장되도록 또 유지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을 추구했다는 데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보상이 이루어진 다음 일상 생활 속에서 이분들이 존경받고 대우받는 그런 문화 조성의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세 번째는 그분들이 정신, 희생 공헌을 첫 번째는 기억하는 것이고요. 또 그 다음은 그 정신을 후세에게 계승 전달할 수 있는 노력 이런 것들을 포괄하는 의미로 원호해서 보훈으로 정책적 전환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이 성장기라고 할 수 있는 이 시기 85년에서 99년에 가장 의미 있는 정책이 있다면 어떤 정책이 있을까요? 이 질문에는 하유성 전 광주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예, 원호에서 보훈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어떤 물질적 지원이 소홀해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이 시기에 대상자마다 보상금이 달랐습니다, 체계가. 근데 기본연금으로 정리를 하고 또 대상자 상황에 맞게 부가연금 체계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수준도 대폭 강화가 됩니다.
보훈의 한 측면이 보상이고 다른 한 측면이 명예선양, 또 보훈문화 확산, 기념사업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이제 정책적으로 본다고 하면 우리 국가보훈처가 17개 이 국가기념일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작된 것이 현충일입니다. 현충일이 56년 이 전쟁이 끝나고 몇 년 후에 정부기념일로 지켜오다가 83년부터 우리 국가보훈처에서 정부기념일로 주관하게 됩니다. 그리고 96년부터는 대통령께서 참석하시는 우리 가장 커다란 추념행사로 이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96년부터는 4.19 민주혁명도 국가보훈처가 주관을 하게 되면서 우리 정부 기념행사의 주관부처로서 국가보훈처가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 원호가 보훈으로 바뀌면서 현충일과 혹보훈의 달 행사를 이제 대대적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이 우리 국가유공자를 위한 예우 정책으로는 이달이 독립운동 운동가 선정을 하고 독립유공자 공훈농을 편찬하고 또 국가유공자가 사망하셨을 때 영구용 태극기 건조기를 증정하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보훈문화 확산 사업으로는 국가유공자 민족정기 선양교육을 시작했고요. 또 청소년 대상으로 국내외 사적지 탐방사업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러시아에 흩어져 있는 독립운동 사적지를 돌아보면서 독립정신을 되새기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시기에 좀 중요하게 이제 우리 보훈 대상자 측면에서는 93년에 고엽제 후유증 이분들이 이제 올람에 참전하셔서 우리 국내에서도 많은 분들이 질환이 앓는 것이 언론에도 보도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엽제 후유증 분들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로 오시고 고엽제 후유증 역학조사 결과가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고엽제 후유증 환자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국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국가유공자분들에게 경제적인 또 정신적인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아주 의미 있는 정책들이 많이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명조 교수님께서는 이 시기에 어떤 정책이 가장 의미 있었다고 보시나요? 지금 들으신 것처럼 뭐 하율성 전 총장님께서 아주 말씀 잘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크게 봐서 아까 패러다임 변화가 있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은 소극적인 원호에서 적극적인 보훈으로 갔다 해서 사실 이제는 보훈 사업을 발굴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동안에는 피해자가 있었으면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보훈처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동안 국가에 기여했던 분들이 어떤 분들인가를 찾아 나섰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저는 획기적인 변화라고 생각하고요. 군인에 대한 지원 자체도 미래를 전망해서 이제 10년 이상 복무한 전역자라든지 그래서 점점 현재 군복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미래에도 보다 국가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군인들이 제대했을 때 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거든요. 이제 보훈처의 조직도 이제 제대군인 관련 조직이 점점 커지는 것이 보이고요. 조직 내에서 기념사업국이 생긴다든지 이렇게 조직적인 변화도 이제 우리가 소극적인 원에서 적극적인 보훈으로 가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2000년부터 2011년 사이 국가보훈처에는 어떤 의미 있는 정책들이 시행이 됐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첫 번째로는 국가보훈 대상자 영역이 확대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5.18 민주화 유공자라든가 특수미 유공자가 보훈의 영역으로 편입됐고요. 두 번째는 보훈 업무 영역이 확대된 것이 아닌가. 독립기념관 업무가 2005년도에 보훈처로 이관됐고요. 그다음에 국립묘지 관리 업무가 법령 제정을 통해서 2005년도에 보훈처 소관 업무로 해서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국가보훈 관련 개별 법률이 여러 개 있었는데 그걸 하나로 관통하는 국가보훈기본법을 제정해서 보훈의 원칙, 그다음에 보훈 대상의 영역 이런 것을 설정한 게 의미 있고요. 또 하나는 범정부적 제대군인 국가보훈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게 보훈처뿐만 아니라 범정부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서 자리했다는 것이 의미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또 하나는 국방개혁과 연계해서 군에서 나오는 그
계급도 연령 정년에서 나오는 중장기복무 제대 군인들을 사회 안착을 시키기 위한 제도 기반 마련 이런 것이 이 시기에 이루어졌는데요. 이런 것들이 참 의미 있는 정책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는 2010년인가요? 2010년이 아마 6.25 전쟁 60주년 된 의미인 해고 그 60년 전에 22개국에서 파병한 나라의 그 장병들은 대한민국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나라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돕기 위해서 왔었고 그 도왔던 나라가 60년 후에 세계 유일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유일한 국가를 발돋움한 것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게 되었고요. 이거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 국민이 감사를 표하고 표하는 이런 정책을 쳤을 때 국격을 높이고 그분들이 대한민국에 대한 고마움,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됐다는 하나의 보훈이 한 외교 영역으로서 자리매김하는 게 큰 정책적인 것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이 국가보훈기본법이 2005년도에 제정이 되었고요. 그 2006년도에 보훈심사위원회 체제가 대폭 확대 개편됩니다. 보훈심사위원들이 이 법률 전문가 또 이제 의학 전문가들을 외부에서 대거 모셔서 보훈심사의 신뢰성을 그야말로 획기적으로 제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0년대에 넘으면서 우리 보험가족의 고령에 맞춰서 가장 시급했던 서비스가 보험 요양 서비스, 가사 간병 서비스 이 사업이 시작이 됩니다. 전국에 이 보험 요양원이 많이 건설이 되고요. 사실 우리 보험 요양원은 국내 최고의 서비스 수준입니다. 또 이 시기에는요, 애국지사를 비롯한 독립유공자들과 또 광주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이 보훈행정 대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 이 부분의 의미, 의의는 뭐가 있을까요? 그 국가보훈기본법 얘기를 잠깐 해보고 싶은데요. 또 기본 이념, 2조에서는 기본 이념으로 결국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 법적 규정을 하고 있어요.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 통합이라는 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국민통합이란 말을 오해하면 모든 국민이 동일한 의견을 지니고 획일적으로 행동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니란 뜻이죠. 근데 이제 국민통합은 보훈이 정책을 통해서 국민통합을 이루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정성을 보여줘야 하고 보훈이 정말 공정사회를 이루는 기초로구나 하고 국민이 생각 하면서 자발적으로 그리고 심정적으로 동의할 때 국민통합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자발성이라는 것이 국가가 제시하는 가치에 진정성이 있고 국민이 존중받는 느낌이 들면 때 생겨나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그 이념적 기초가 민주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국민적 획일성을 만들려고 하는 독재에 대한 저항하면서 형성되어 왔는데요. 그 기초에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는 자세가 놓여 있어요. 해외의 보호는 대부분 군 중심이에요. 장기 제대 군인을 지원하는 정책에 군 중심적인데 비해서 물론 우리도 그 흐름이 크긴 합니다만 한국의 보훈에는 민주유공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대단히 큰 특징이고 앞으로 발전시켜가야 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5.18 그 민주화운동이 국민 통합을 위한 민주의 가치를 국민에게 널리 알린 결정적 계기이죠. 그런 점에서 바로 이러한 민주정신이 보훈의 영역을 전 국민에게 자발적으로 심정적으로 동의하고 자발적으로 따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메시지로 작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또 그래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현재를 한번 좀 돌아보도록 할까요? 2012년부터 현재까지의 정책 중에서 또 의미 있는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하유성 전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2012년, 그간 50년간이 보험보상 체계를 바꾸는 변환이 오게 됩니다. 국민들이 한편으로는, 특별히 이제 교육훈련 중이나 아니면 커다란 어떤 국가소나 아니면 국민의 생명 구조나 이런 것에 직접 관련이 없는데
어떤 일상적인 어떤 군대 내 병력 내에서 어떤 다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국가유공자라고 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부분들이 제기되었고,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점은 국가유공자라는 틀을 갖춰놓으니까 본인의 과실 없이 영내에서 타구나 또는 이제 부상이나 그러다가 이제 사망이나 이렇게 한다고 국가유공자 되기는 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중과실이 없을 경우에는 국가 책임을 강화해서 그분들을 보험보상 대상자로 보상을 하자는데, 이제 국가유공자는 국가 소화 또 국민의 생명 또 재산 보호에 직접적으로 희생이 있었던 분들은 이 존경과 예우를 드리고, 그렇지 않고 간접적으로 관련된 분들에 대해서는 이 국가 책임을 다해서 보상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이제 나눴습니다. 2018년도에 이제 현 정부 들어서 또 중요한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국가유공자 명패달기 사업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지금 4개년에 걸쳐서 지금 하고 있고요. 19년, 20년에 걸쳐서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또 민주유공자 35만 명에게 명패를 달아드렸습니다. 그것은 국가보훈처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장, 또 이제 이 군, 그다음에 학교, 다양한 분들하고 같이 또 학생들 가서 달아드렸습니다. 2020년은 4.19 60주년, 또 5.18 40주년, 6.25 70주년을 맞는 상당히 중요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지키고 또 나라를 되찾고 바로 세운 분들을 기억하고 계승하는 정말 많은 사업을 추진했고요. 2012년부터 지금까지 우리 이 국가유공자분들이 의료, 요양, 또 가정사서비스 서비스를 많이 확충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린다고 하면 제대군인센터를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제대군인센터가 전국 10개가 넘는 데서 우리 직접 그전에는 이제 이 제도우린센터의 직접 서비스가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정보를 제공하고 또 직장을 알선하고 그렇게 직접적인 이 상담 서비스를 하는 제도우린센터가 전국적으로 생겨서 실제로 제도우린에게 지원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이제 그 획기적인 점은 우리 이 국제보훈 업무 분야인데요. 국제보훈 업무 분야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2010년에 6.25 60주년을 해서 그때 대거 그전에 이제 이 제한군인에서 하던 사업인 참전유공자 초청 사업을 국가 주관으로 품격을 대단히 높여서 격식 있게 추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 손자녀를 또 초청해서 국내 대학생들하고 같이 평화 캠프도 개최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되고요. 그런데 70주년에는 더 뜻깊은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지난 2020년에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많이 초청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방역 마스크를 300만 장을 우리 외교 관계를 통해서 유엔 참전 용사들한테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엔 참전용사 기념에 관한 법률도 만들어서 이분들에게, 그리고 이 지난해 11월 11일 유엔 참전용사 국제 기념일이 되겠습니다. 11월 11일 날 이때 이제 우리가 이 전광판, 그러니까 우리 참 주요 참전국의 전광판 그리고 103개 방송사를 통해서 이 참전에 대한 감사의 메시지를 송출해서 평화 협력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특히 중점을 두고 추진한 사업이나 정책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국정과제 11번째가 국가를 위한 헌신 잊지 않고 보답하는 대한민국입니다. 아마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아무래도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 하신 분들을 찾아내서 제대로 보답하는 일인데요. 그걸 하기 위한 노력 일환으로 일단 너무 엄격한 심사 기준을 좀 개선을 해서 좀 완화시켰고요.
과거에 좀 발굴이 소홀했던 의병이라든가 여성 독립유공자 발굴에 심혈을 기울여서 많은 분을 찾아냈고, 이런 찾아낸 작업뿐만 아니라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그런 속설을 잠재우기 위해서 국가가 3대까지는, 손자녀까지는 국가가 어려운 독립운동 가정에 대해서 생활지원금을 통해 지원을 하는 그런 정책적 전환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인데요. 6.25 세대는 지금 연명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셨을 때 그분들이 명예로운 생활 지원을 위해서 첫 번째로는 참전명예수당을 좀 획기적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전 정부 출범 이전에는 22만원이었던 것을 금년까지 34만원으로 인상을 했고요. 또 대부분 고령이시기 때문에 병원 이용이 빈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보험병원 이용 시에 우리가 진료비를 과거의 60%에서 90%까지 감면을 해드려서 자유롭게 병원 이용할 수 있게 해드렸고요. 세 번째는 대부분이 보건 가족이 고령이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의료라든가 요양이라든가 복지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의료 수요에 충족하기 위해서 과거에 보험병원을 보완하기 위해서 위탁병원을 320개를 운영을 했었는데, 그거를 내년까지 640개로 확대를 해서 가까운 곳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드렸고요. 두 번째는 치매 중풍을 앓으면 요양이 좀 필요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현재 6개의 보온 요양원을 8개로 이제 확충하는 사업을 좀 현재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분들이 불편하시다 보니까 재활에 대한 수요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중앙보험병원에 있는 한 개의 재활센터를 전국에 있는 5개 보험병원까지 확대를 해서 재활센터를 지금 증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분들이 대부분 고령화 되시다 보니까 매년 돌아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마지막 예우를 다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이 근조기를 드린다든가, 또한 마지막 품격 있는 안장지원을 위해서 생활이 어려우신 국가유공자가 사망 시에 국가가 장례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립묘지 확충을 통해서 마지막 안식처를 제공하고 있고요. 국립묘지에서 안장천에 품격 있는 안장 지원을 위해서 각 호국원 현충원마다 의전단을 설치해서 품격 있는 안장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김병준 교수님께 생각하시는 이번 정부의 중점적인 정책은 뭔가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이 됐습니다. 됐을 때 과연 선진보훈이란 무엇인가? 이거는 국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국민들이 직접 느낄 수 있는 보훈 행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솔직히 저 개인적인 일입니다만 저희 아버님도 6.25에 참전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참전 명예수당을 받고 작은 돈이지만 참 기뻐하셨어요. 아, 내가 이제는 국가한테 보상을 받는구나 참 기뻐하셨고, 솔직히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만 2,500억 원에 모셨거든요. 그때 저도 보훈이라는 게 뭐는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피부에 와닿는 보훈 행정을 하고 있구나. 국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보훈 행정이 점점 발전되는 과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아마 그런 면에서는 지금 현 정부도 그런 추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국가보훈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고 싶은데, 뭐 정책적으로 제안을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든지 아니면 국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든지 하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정부 들어와서 보훈처가 장관급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 보훈이라는 것은 사실은 국가가 경제력도 중요하고 군사력도 중요하지만 선진 보훈문화라는 것은 국가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소프트파워 중에 하나거든요. 따라서 국가가 제대로 발전하려면 보훈에 대한 국민의식과 정책 의지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 제 좀 요망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거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보훈 공무원들이 상당히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지만 앞으로는 내가 보훈 공무원으로서 전문성 있고 자긍심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보훈 행정의 전문성이 제고됐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세 번째, 국민들한테는 이 보훈 문화가 좀 확산됐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보훈 문화가 좀 정착이 되고 그와 관련된 연구도 이루어지고 교육도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돼야지 진짜 진정한 선진 보훈 행정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닌가. 뭐 처음에 시작한 것이 사실은 미래를 위한 거거든요. 이제는 보훈이라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과거를 생각했지만 이제는 미래 국가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조직이다. 이런 식의 발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한국의 보훈은
세 가지의 가치와 그 공헌에 대한 보답 행위인데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독립과 호국과 민주예요. 당연히 독립운동을 연구하고 그 정신을 교육해야죠.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면 안 되지 않을까. 계속 오늘 독립은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이었는데 오늘 우리는 일본을 어떻게 대해야 되나 그것까지 같이 연구하고 교육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일본은 봉치체제도 같이 하고 있고 또 시민사회 수준도 비슷하고 대미관 미국과의 관계도 비슷하게 하는 그런 나라 이웃국가잖아요. 그래서 독립운동과 정신을 계승하면서 어떻게 오늘 우리는 일본을 어떻게 포용하고 용납할 수 있을까 그것까지도 연구하고 교육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호국과 관련해서 그 6.25 전쟁의 참전 희생자와 유가족을 돌보는 것이 한국 보훈 정책의 아주 근간이기도 합니다. 중국도 6.25 참전국으로 우리와 전쟁을 했는데 중국과 교육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최고의 무역 교역 대상국이에요. 그런 식으로 나라의 범주를 조금 넓혀서 함께 가야 하는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 민주도 그렇습니다. 민주의 역사와 운동을 기억하되 묘하게도 한국 사회는 민주의 이름으로 이른바 보수와 진보가 충돌한달까 결국 진짜 민주는 보수와 진보를 포용하고 포괄할 수 있는 더 넓은 민주 영역을 그 논리를 발굴하고 국민에게 그 확장함으로써 진짜 민주의 정신을 만들어 구축해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보훈의 기본 이념이 결국 국민 통합에 있다고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정말 국민 통합에 기여하려면 이들 세 가치가 충돌하지 않고 통합할 수 있도록 논리를 연구하고 정책에 반영하고 또 그런 포용적 정서로 교육하면서 국민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가야 하고 그러면 정말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거다. 그리고 한반도 통일, 동아시아의 평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보훈의 이름으로. 정말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넓은 의미에서의 포용 정책을 펼쳐야 된다.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